긁는 소리 같은 것도 나고 뭐라 그래야 되지? 뭐 딸가닥딸가닥 그러는 소리도 나고 딸가닥딸가닥? 네. 여기 신라가 누워있으면은 여기서 소리 나고 저쪽에서 또 소리가 났어요. 금방까지도 났어요. 딸가닥딸가닥 소리 났어요. 다 죽을까? 저도 아니 괜찮죠. 그래서? 왜냐면 끈끈이를 놨으니까 불안해서 혹시 애기가 붙었을까봐. 그러니까 제가 여기 쥐 잡으려고 끈적이 진 줄 알고 끈끈이를 올려놨는데 그거에 붙어갖고 지금 자꾸 떨그닥떨그닥 소리 나는 것 같아. 끌고 다니서 계속 여기 뭔 짓이거든요 지금? 아 그래요? 오! 있어요? 뭐요? 뭐요? 저 뭐요? 뭐예요? 오! 뭐예요? 고양이 가만히 있네? 봐도? 동시에 양쪽에서 소리가 날 때도 있고 한쪽에서만 날 때도 있고 그리고 저 안에서도 한 소리가 나요. 안에서도 소리가 나요? 네. 여기 뭔가 있네 여기. 끊고 간 자국 같은데 이거는 그 끈끈이 붙은 거. 옮겨 다니는 것 같은데요, 위치를. 계속만. 예. 이런 저 전곡물을 다 뒤져봐야 돼. 천장에 보면 전곡과 사각으로 이렇게 있어요. 네. 그걸 다 열어봐야지 뭐 어디 들어가 본데 들어가 보든가 뭐.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. 사람이 들어가려면 좀 고생 좀 해야 될 것 같은데. 현장이라 좀 아무래도 좀 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밟았을 때 뭐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좀 심 받는 부분을 밟고 이렇게 다녀야죠. 네, 저쪽은 없고요. 반대편에 가야 돼요. 소리가 났거든요? 어느 쪽이 어느 쪽? 저쪽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, 저. 네. 어딨어? 여기. 어떡해.
떼게 되면 그 상처가 나거나 피부가 찢어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집에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용유나 올리브 오일을 부어서 그 부착 면하고 피부를 마사지해서 분리시켜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. 아까 그 안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. 예. 근데 확인해 보니까 어차피 안쪽이라 안 보이고 들어갔어도 없는 상황. 고양이들은 본능적으로 그 아이들을 지키려는 모성 본능이 굉장히 강한 동물이에요.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엄마가 그런 강한 모성 본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쩌면 도움의 손길을 기다렸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여기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네, 공간이 네, 우리가 뭐 공간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. 얼마 된 것 같아요? 한 40일? 40일? 네. 이제 커야 40일? 부스러기들이 전부 몸에 가시처럼 박혀 있어요. 저희가 지금 이렇게 찢는데도 여기 계속 보면은 둥둥둥 떠 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따갑고 지금 많이 아플 거예요. 자극적이고. 그러니까 끈끈이랑 그 나무 조각들이 여기에 손모처럼 박혀 있는 거죠. 네, 처음 발견됐을 때는 그 끈끈이 성분이 워낙 몸에 해로운 물질이라 그게 흡수돼서 그런지 약간의 중독 증상 같은 신경 증상을 보였고요. 그리고 오래 굶고 있어서 저혈당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요. 약간의 피부 질환을 제외하고는 지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